거기에 맞는 옆머리의 라인 설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거죠. 춘아, 네? 앞머리 길이 이 정도로 괜찮겠어? 좀 조금 길지 않겠어?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그럼 기장은 많이 안 줄게요 여기서. 네. 약간 좀 갈 때 약간 젖은 듯한 느낌. 축축한 느낌? 잠깐. 촉촉촉이야, 촉촉이야. 촉촉이죠. 까딱 잘못하면 또 축축해 보이니까. 아, 그러면 가기 전에 머리 해야 되나? 어떻게 되지? 가기 딱 직전에 머리? 아닌데. 세안 한번 하고 스킨 바르고 머리 만지고 가야 되나? 완전 깔끔하게요. 딱 지금 마치 일 끝나고 온 거지만 난 되게 프레쉬하다. 방금 씻고 온 것 같이. 나는 하루 종일 이래도 깔끔한 느낌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 어필하는 것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옷이 좀 어찌 슬랙스 셔츠. 자, 내가 딱 말해줄게. 절대 입고 가면 안 되는 거고. 네. 오늘 입은 셔츠. 오늘 입은 셔츠 입고 가면 진짜 참선한다. 네. 바로 그냥 낚시꾼 되는 거야, 알았어. 진짜 이거 너 낚시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패션으로까지 말하지 말라고. 뭔지 알지? 알겠습니다. 옷마저 낚시로 간다? 절대 못 낚는 건 바로 여자. 여자는 절대 못 낚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또 뭐 걸을 게 있습니까? 걸을 거? 네. 한두 개여야 말이지. 아니면 입어야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덥잖아. 아 그쵸. 뭔가 살짝 센스 있는 그런 셔츠들이 좋긴 한데 솔직히. 내가 사이즈만 컸어도 너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옷을. 이거 어떻게 생긴 옷입니까? 그냥 뭔가 심플하면서도 후줄근하지 않은. 그래 딱 이거다. 심플하면서 후줄근하지 않은 옷들. 그런 옷들이 참 좋은데. 약간 남친룩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지 뭔가. 일반 보통의 이제 여자들은 그런 걸 다 좋아하니까 그런 걸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잘 되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 그 여자가 사람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로 프리패스야. 아 진짜로 바로 그러면은 그날부터 1일이야. 근데 약간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살 빼긴 빼야 되는데 상해보다 이제 뭐랄까 허타일. 아 맞아. 또 내 생각에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딱 잘생긴 남자보다 느낌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연예인으로 치면은 류준열 씨 같은 경우. 막 얼굴이 솔직히 막 엄청 연예인이다 이런 얼굴은 아니시잖아. 그렇죠. 막 고수, 원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고. 근데 여자 팬이 많잖아 뭔가. 맞아. 그거 보면은 확실히 좀 자기를 알고 느낌 있게 꾸밀 줄 아는 남자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여자들은.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월급이 얼마면 옷을 사는데 써라 말하는 게. 안 그러면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직업적으로도 이성 만날 기회가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단 말이지. 어렵네요. 우리 인생이 진짜 어려운 거야.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10명 많이 자르면은 8분은 제로 페이드의 하이. 그게 이제 딱 바버샵 머리. 그래서 되게 매니악한 게 바버샵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깔끔한 느낌 그리고 나를 신경 써주는 곳 이러면서 뭐 헤어스타일의 트렌드 자체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제 손님분들도 보면은 조금 길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오늘 이렇게 득춘이처럼 앞머리 기장 좀 길게 해서 가위컷을 한다든지 크롭컷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옆머리의 라인 설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올렸을 때는 머리 모양이 살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방사형으로. 근데 라인을 내렸을 때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지는 그 얼굴형의 두상을 살짝 보완해주는 그런 정도로 되는 이제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득준이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를 그렇게 높게 안 올렸어요. 라인을 거의 미들 페이드 정도로 해서 살리면서 전체적인 기장도 살짝 길게 하고 라인도 살짝 낮게 잡아서 윗머리를 길게 떨어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섞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라인을 잡았고 이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무난하게 좋아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오늘은 힐링 갑니다. 오늘? 왜? 친구. 내일 출근 아닌가? 오늘 아 내일 쉬는구나? 네. 아 잘 갔다 오자. 아 나 내가 내일 일해야지. 아니 너 일하는 줄 알고 미쳤나? 머리 짜르고 10시 넘어서 실리로 간다고? 미쳤나?
미쳤나 싶었네. 되게 금방 자른 것 같은데 너 시간이 벌써 48분이나 지났네. 얘기 안 늦었어 근데. 눈썹 정리도 해줄게? 네. 하지마? 안 해도 된다. 너가 할 거야? 아니 뭐 상관없는데 귀찮으실까 봐. 아. 이제 머리의 느낌을 결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또 이 구렛나루 라인. 이거를 이제 일자로 자르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50년대 스타일이 되는 거. 살짝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어주면은 깐돌이 느낌. 깐돌이 느낌으로 이제 되는데 여자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는 깐돌이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깐돌이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제 초마초적인 살짝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깐돌이 느낌. 깐돌이가 약간 끼부린 애들인가요? 그치. 살짝 뭐랄까 어떻게 말하면 제비. 근데 이거 제비까지는 아니고 뭔가 좀 멋부리는 느낌 뭐 알지? 알죠. 약간 샤프한 느낌. 그치 샤프한 그죠? 느낌.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가 외모가 엄청 샤프해 근데 지금 성격이야 그러면 이 남자 왜 이렇게 반전 매력 쩔어? 이러는데 성격도 구수한데 스타일도 구수해 그냥 참기름이야. 그러면 저는 깐돌이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면? 아니지 외모를 깐돌이로 하고 인품을 아주 구수하고 진국으로 인품이 중요해. 근데 외모야 뭐 바꾸면 그쵸. 되는 거니까 외모가 바뀝니까? 지금 깐돌이로 만들었잖아 내가 여기 옆에 옆에가 깐돌이가 됐어. 이 봐봐 깐돌이가 됐어 지금 여기가. 깐돌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인품을 유지해. 알겠어. 오늘 내가 널 깐돌이로 만들어준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넌 한국 먹부리는 깐돌이야. 자 누가 봐도 구수한 아저씨 누가 봐도 깐돌이. 이렇게 깐돌이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의 인성은 구수한 진국인 남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때? 깐돌이. 깐돌이 됐어? 네. 뭔가 근데 일단 눈이 살 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사지 받을 때 눈을 감는 게 더 좋대. 아 그래요? 이 목 뒤 여기 할 때도 그렇고 눈을 감고 해야 더 효과적이래. 아. 이게 뭐 시신경으로 가는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주는 거라 눈을 감고 받으면은 감았다 떴을 때 확실히 더 맑아 보인다고 하더라고. 피지컬 갤러리에서 그러더라고. 아. 김계란 님이. 아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원래 이제 득준이의 두상 같은 경우는 약간 표주박처럼 여기가 튀어나오고 위에가 이제 바짝 죽는 그런 두상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죽어서 콘 헤드가 돼버려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에 세팅으로 두상을 살짝 보완해주면은 더 예쁘게 돼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만큼 이 윗부분도 조금 볼륨을 줘서 세팅을 해주면은 머리가 보기가 좋아요. 밸런스가 좋다는 게 약간 그런 거죠. 해봅시다. 그럼 가이콘 스타일링 영상 이제 본인이 찍어서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이컷을 했는데 뭔가 멍청하다 머리가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괜찮군요. 이 표주박 갈통이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갈통이를 이쪽을 좀 살려줘서 직선적인 느낌을 좀 살려주고 앞머리는 살짝 뽕을 많이 줘서 죽지 않게끔 해주고 옆에서 봤을 때는 살짝 앞머리를 빼줘서 깐돌이 느낌을 포인트로 살려주는 가이컷. 가이컷 같은 경우에는 좀 젖은 느낌을 하고 싶지.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나 대포대는 이 정도? 진짜 조금 그리고 살짝 그냥 털어서 느낌만 이쪽 안 좋게 살짝 먼저 주고 털어서 헝클어져도 어차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는 머리니까 옆머리 바를 때는 좀 많이 바르면 쉽게 떡지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깐돌씨 네. 이제 이 개같은 지목만 벗으시면 소개팅 성공! 성공! 아 그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머리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페이드 라인은 앞머리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좀 길게 원해서 길게 했고 두상을 살짝 보완할 수 있는 선에서 옆머리도 조금 볼륨을 좀 줬어요. 이쪽 위에 부분을 그래서 옆 통수가 좀 많이 위에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륨을 줘서 세팅해 주시면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같아 머리? 좋습니다. 협박 괜찮은데? 협박을 받고 있으면 빨리 윙크를 해. 어? 그 윙크 잘 못해요 지금. 깐돌이 느낌.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이스크림. 김치국을 좋아해가지고. 미쳐버리겠네. 퇴근하세요 이제. 어 감사합니다. 소개팅 성공. 성공.